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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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이 쿄레기, 아, 이 보통이 아닌 쿄레기. 아이고, 이 새끼야. 뭐해로, 이 새끼야. 불타오른다, 임마, 자식아. 야, 야, 어우씨. 역시, 우리 번개 형님. 재빠른, 우리 번개 형님. 쉽게 낚이지 않습니다. 야, 이 야발의 우리야! 위험했어, 위험했어. 어우. 아, 역시 한국팀. 무시 못합니다. 그죠? 이 갱생을 해주려고, 우리 저 범죄자들 둘을 꺼내왔는데, 옷살 돈이 없었나 봅니다. 옷을 좀사 입히고 좀 데리고 다니지, 애들 말이야. 저렇게 헐벗긴 채로. 아, 우리 가슴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마이짱. 그죠? 가슴이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잘 골라야죠. 어떻게 저렇게 가슴으로 얘기할 수가 있지? 역시 참된 사람은 가슴으로 말할 줄 알아야 참된 여자지요. 우리 이 같은 일본 팀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꼼시가 안 통합니다. 좀 진지 빨면서 좀 싸울 필요가 있는데 우리야 우리 야 아씨 안 통하네. 야 이거 아니지 이건 이건 아니지 새끼. 와씨 이 새끼 보소. 아 큰일 났네 이거. 어우 일본. 역시 지들이 만든 게임. 지들을 제일 강하게. 가슴으로 말하는 우리 일본 여자 닌자. 가슴이 얘기를 말이 많죠 지금. 가슴이 하는 얘기가. 좀더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인마 새끼야. 우리 가슴으로 얘기하는 분은 저기 짠발이 그렇게 빠르지가 못합니다. 가슴이 무거워갖고 상체가 무거우셨고. 야, 위험했습니다. 궁뎅이로도 말을 하는. 야, 이거 복화술의 달인이야. 어? 궁뎅이랑 가슴으로 말을 하네요. 대단했어. 아우 대단한 친구인데 친구가 아주. 야. 이 게임은 뭐 이렇게 들이대고 하면 안 됩니다. 잘 이렇게 좀 견제를 하면서 이렇게 빈틈을 노려야지. 막 요즘 게임처럼 막 들이대고 콤보 쓰고 이러면은 한 방에 털린다는 거. 아, 근데 걔 존나 안 맞냐, 이 새끼. 어우, 컴퓨터 씨. 가쩌핀 새끼야. 유에프. 그렇지. 궁뎅이로 좀 진지하게 좀 말을 하는 우리 마이짱. 야. 아우, 새끼야. 악당개리 새끼야. 어우, 새끼. 깍깍 되잖아, 임마. 우리 가슴으로 얘기를 하게 둬야지. 때리면 어떡하니? 아, 참. 아, 가슴으로 얘기를 더 듣고 싶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또 한국의 힘을 보여줘야겠죠? 아. 어디, 일본, 어? 일본 게이 새끼, 일로 와, 이 새끼야.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야, 이씨, 말이 되니, 이게, 어우, 새끼야. 야, 오지 마, 오지 마. 야, 씨. 야, 꼬챙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야성이다, 이 새끼야. 뭐야? 아키타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우리의 숙적, 일본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또 패하는. 아이고 그러지 마. 뭐 우리한테는 뭐 무한 코인이 있기 때문에 컨티뉴를 해봅니다. 아 일단 쿄레기는 기본이죠. 우리 저기 가슴으로 말하는 우리 가슴이 마이짱 꼭 넣어야 되고요. 이번에는 저기 조금 중2병에 걸린 우리 두 번째 일본 양아치를 좀 같이 가미를 해서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본 새끼들 다 죽었어. 쓰나미의 힘을 보여주마. 니들은 존나 맞아야 돼. 뺑뺑이! 아이고, 씨. 시작이 좋습니다. 짤짤이에, 이렇게. 반 이상의 데미지를. 아, 이 게임의 특징은 기를 모아놓으면 데미지가 엄청 세집니다. 그죠? 이렇게. 야. 뭐 이렇게 많이 달아? 말도 안 돼. 두대 맞았는데 저렇게 됐어요? 철권도 아니고.
아, 아주 이번에도 위험했습니다. 뭐 잡혔으면 뭐 끝났다고 봐야죠. 이 쿄새끼가 문제야, 이 새끼. 이 새끼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 새끼 이거 몇 년 꼬라박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개이 새끼야. 그렇지. 스크래치를 이렇게 턴테이블. 야야 야. 아, 야, 이펙트가 이 컴퓨터가 또 이렇게 또 멋있게 또 저의 또 공격의 또 장렬을 하는 장면을 이펙트를 또 이렇게 알아서 넣어주는 우리 사양 좋은 컴퓨터. 아, 방송하기에 최적되어 있는 컴퓨터. 야, 오씨. 이 새끼가 어디 딴총을 못. 어이씨. 얘는 좀 진지하게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어, 어렵습니다. 어이씨. 에! 아이고! 아, 이거 위험한데, 이거. 야, 씨, 이거 위험하다. 상대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필살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뭐, 그럴 땐 뭐 가슴으로 상담을 좀 해줘야겠죠? 가슴과 엉덩이로 이렇게. 엉덩이, 엉덩이, 가슴, 엉덩이. 어우씨. 어디 길을 뭐, 어디. 꺄, 임마, 새끼야, 꺄. 오, 야, 야. 어우, 야, 씨. 큰일 날 뻔했네. 야, 이 가슴으로 아주 야무지게 출렁대면서, 그죠? 아주 야무진 누나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 가슴으로 말씀하시는. 일본 개이 새끼. 어디, 응? 쫄바지, 야, 어우씨. 나도. 야, 날리기 공격. 공격, 날리기. 꺄, 임마! 아프잖아. 아프대잖아, 누나가. 어디, 여성 학대를, 일로 와. 여자를 때리는 새끼는 용서할 수가 없어. 일로 와, 일로 와. 어디 여자를 때려, 일로 와. 어? 어, 어, 어. 어, 어 얍서. 어, 야. 어. 어, 여자를 때리다니. 죄송합니다. 아, 가슴으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약 좀 빠는 우리 일본 중2병. 아, 오시다 임마. 대신에 야 이즈. 아, 야 그러지 마. 게임 왜 그래? 어? 이건 공격이 안 들어갔잖아 지금. 이렇게 안 들어갔는데 끊기면 어떡하니? 하, 그러지 말자. 어, 멈췄나 진짜? 이럴 리가. 아니 이럴리가. 아, 멈췄네. 멈췄어. 죄송합니다. 이게 어 안 멈췄네. 야 이런 미친. 야 개새끼네 이거. 니가 그랬지. 와 멈춘 척 하더니 앞소비와 월이다 새끼야. 와 뭐 이런 더러운 새끼가 다 있어 이거. 야 야, 이거, 이, 더러운 새끼네, 이거? 멈추는 척 하더니, 이렇게. 화가 좀 납니다. 아,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저거 안 멈췄으면 이긴 거야, 저거. 개새끼. 윈도우 혹시 누르니까 진행되네, 나쁜 새끼, 저거. 야, 저런 나쁜 새끼를 봤나. 자, 제대로 못 싸웠으니까, 다시 한 번. 자, 이번엔 중2부터. 중2랑 저기 가슴이 그죠? 젖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야무진 누님. 야 오시다 새끼야. 대신에 야 대신에 오 야 이게 아닌데 앞소비와. 야 미친 저걸 피하니? 야 이 컴퓨터 미쳤네 이거. 어? 이게 아 이게 안 통하지? 죄송합니다. 아, 되게 못하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데. 아, 원래 저거 통하거든요, 저거. 3단치기 한 다음에 어류겐. 저거 얌생인데. 야, 이 컴퓨터가 미쳤나봐. 너 일로 와 상담 좀 하자, 누나하고. 누나, 야. 아프대잖아. 깍깍 대잖아, 이씨. 새끼야. 뭐 배웠어, 엄마한테. 어? 엄마한테 예절, 어? 여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여자는 보살펴야지. 때리면 되겠어? 일로와. 너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어. 야, 그만 때리라고, 이 새끼야. 야, 임마! 야! 그렇지. 아, 졸라 어렵네, 이씨, 진짜. 야! 야, 씨. 아우, 난이도, 이씨.
아, 레벨 3인데 어떻게, 참, 죄송합니다. 아, 되게 못합니다, 그죠? 예. 못할 수도 있죠, 뭐. 아, 이 새끼 열받게 하네, 이거. 아이, 개새끼야. 야. 어, 욕 나오게 해, 개새끼가, 이거. 어? 야. 맞아야 돼, 너는. 너 같은 새끼는 존나 맞아야, 더 맞아야 돼, 새끼야. 야. 아, 이거, 씨.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괜찮습니다. 얘는 꼼시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할만합니다. 자, 일로와. 일로와. 아유, 야, 야, 이런 거 실패하면 어떻게. 그렇지! 자, 다시.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았어. 아우, 제대로 들어갔어. 아, 컴프 새끼 말이야. 일부러 렉을 걸지 않나. 아, 웃기는 새끼네, 이거. 게임은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그렇게 더럽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 일본 원숭이, 원숭이, 야야! 오야, 씨. 미안해. 원숭이는 좀 심했다, 내가, 그지? 우리야, 우리, 야! 어, 씨. 야! 야! 안 돼. 나 오늘 이길 때까지 할 거야. 나한테는 무한 코인이 있어. 야, 이거 드립이 아니고요. 아, 진짜 이거 어렵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 나 열받게 하네. 캐릭터 바꿔야지, 개새끼들. 어, 아, 이건 아닌 거. 야, 렉 걸리지 마, 이씨. 화나게 하네 자꾸. 아, 이 자꾸 방송하면서 이렇게 화내면 안 되는데. 아, 화가 납니다 지금. 300원을 지금 여기다가 꼬라박고 있어. 지금 못한다고 지금 속으로 겁나 욕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보시는 분들. 그거 하나 못 깨냐? 그렇지, 새끼야, 모에로, 새끼야, 마카님 모에로. 어, 야. 야. 어. 어우, 씨, 야, 씨. 나도. 어우, 표래기 이겼다, 표래기. 표래기만 잡으면 끝났습니다. 아, 야무지게 잡았네. 이번에는 좀 느낌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개새끼들, 이거. 어? 뭐, 사람이랑 하는 것보다 더 빡세. 어우, 위험했다. 그렇지. 우리야, 새끼야. 불이야, 임마, 새끼야. 그렇지. 야, 야, 아이씨. 아니야, 괜찮아, 아직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그렇지! 아이, 개새끼. 어? 새끼야. 좋았어. 뭐 했다로지, 임마, 자식아. 어? 좋았어. 자, 이번엔 느낌이 좋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아, 우리 저 지루하고 재미없는 경기 이렇게 참고 봐주신 보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 아니, 이게 해보면, 오, 씨.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워요, 이게. 와,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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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아니지,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아이, 일본 새끼들, 새끼들. 일장기 새끼들. 아, 겨우 이겼네. 아, 그렇습니다. 일본 게임이라 그런지, 아, 일본 팀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 여기 오른쪽에 계신, 우리, 저기 가슴으로 말씀하시는, 엉덩이와 가슴으로 얘기하는, 야무진 누님. 아, 이 보고만 있어도, 정화가 되는, 수명 연장이 되죠? 어우, 가슴으로, 할 얘기가 많아. 내가 봤을 때는 오늘 한 이틀 정도는 밤을 새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렇습니다. 아, 아무튼. 자, 이번엔 중꺼네요, 중꺼. 중꺼, 이 무술 친구들, 사이코볼, 사이코솔저. 정신이 살짝 좀 불편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기술 이름에 웬만한 사이코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 정신 이상자가 아닐까. 우리야, 새끼야, 임마. 큐 없었으면 이 게임 어떡할 뻔했어, 이거. 끄래. 끄래, 새끼야. 끄래. 우리 끄래, 끄래. 우리 벌러지닷컴의 마스코트 끄래, 끄래. 끄래, 끄래를 외쳐주는 일본 팀. 야! 이 하라방이, 이렇게 잘못하면 위험해요. 야,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맞았어? 위험했다. 아우, 씨. 하라보험이 옛날부터 아주 기술이 아주 화려합니다. 아, 시리즈별로 아주 위험한 친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 아테나 이키마스. 야. 일본 아이돌. 에, 상당히 까고 싶은 친구죠, 아이돌. 이쁜 척 하는. 심지어 가슴으로 말도 못해. 야, 여자가 임마 자고로, 어? 가슴과 엉덩이로 얘기를 할 줄 알아야지. 어? 왜, 야, 짤짤이 미친, 뭐, 모터 달았냐? 발에다가?
이 새끼가 이 사이코볼 새끼가 아 위험한데 이거. 아 새끼들 죄송합니다. 이거 뭐 좀 위험한데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이것도 우리한테 짤짤이가 있거든. 그렇지. 이리 와. 까부는 아이돌. 아이돌이야. 저 커맨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냥 타이밍 맞춰 쓰는 저 컴퓨터에 저런 또 쓸 것 같아. 어 조심해야 돼. 이번에 마지막 한 방에 가. 아 무릎이 안 들어갔어. 야씨. 이 새끼는 점프할 줄 알고 쓰는 거야. 뭐야 이거. 아 정말 여기야 입 앞까지 나오네. 야 내가 반대로 점프하니까 대시에서 돌아가서 저렇게. 아 참 대단합니다. 너는 좀 언니한테 배우자. 언니한테 뭐야 저건. 야 저건 좀 아닌 것 같다. 야 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어? 깔아두기도 안 되고 이게. 사이코볼 새끼야 그만. 아유 아 새끼. 그렇지 많이 바람직하잖아. 어? 얼마나 바람직해 새끼가. 아 사투리 시골 소년. 또 이 친구는 우리가 또 만화에서 많이 봤죠. 유리화 친구들. 아는 분들은 압니다. 이 텐수와 마이. 아 요거 좀 그림이 조금 그런데 아무튼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들은 뭐 모르겠지만 성인분들은 알 수 있는 마이 유리화 친구들. 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유리화 친구들입니다. 에, 그렇습니다. 아 가만 있어봐. 근데 이 새끼가 이길 수 있어. 아 야 에이, 누가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아 쉽지 않네. 죄송합니다. 어디 보자. 그러면 이번엔 자 원래대로 가자. 자 이 원정 멤버. 아 요거는 내가 진 적이 없어 오락실에서. 제가 요걸로 해서는 진 적이 없습니다. 아, 기대도 좋습니다. 아이 유리와 친구 새끼. 응? 이 새끼 이거 이 새끼가 되게 나쁜 새끼야 이거. 이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상당히 나쁜 새끼입니다 이 새끼가. 뭐 국적을 안 가리고 너 좀 혼나야 돼. 너 형한테 일로 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새끼야. 어린 놈 새끼가 벌써부터 그렇게 개새끼야. 아 좋았어 깔끔하게. 아 저 친구가 아 상당히 안 좋은 친구입니다. 질이 안 좋고 아주 조심해야 될 친구입니다. 우리 어르신도 역시 우리야 어르신 이제 좀 갈 때가 됐으면 좀 조용히 좀 집에서 요양을 하셔야지. 이렇게 술 맨날 드시고 자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 이제 술 그만 자시고. 어우 장풍 씹는 거 봐 이 새끼가. 이거 씨 보통이 아니야. 어? 새끼야 좋았어. 어? 그만 술 그만 자시고. 아유 야 어 야 씨 어 어 어우 시원했다. 왜였습니다. 아 어르신께서 음주가 과하셔가지고 이럴 때는 이제 뭐 어르신 이렇게 가만히 주무시게 편하게 해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가. 자, 이 일본 아이돌 이 예의 없는 새끼. 이 새끼 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는 대체 전체가. 네가 보스냐? 이 새끼가 보스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이 게임 보스가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요. 어 보스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알 수 없는 캐릭터. 그렇지 이거거든 이거. 아 미친 짬발 저거 진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이거. 어? 못 배운 새끼. 응? 이 새끼야. 참나 어디서 배웠냐 그런 거. 일로 와. 어처구니가 없다 어처구니. 저게 원래 가드 하고 난 다음에 저게 아씨 이 정도야 뭐 그죠? 이거 못 이기면 나가 뒤져야죠. 야 저 짬발에서 어리우게 저게
자, 손으로 쓸 수 있는 저 연결이 아닌데, 저 되게 어려운 건데. 잘도 쓰는. 야, 이거만 먹일 수 있어. 야, 오지 마, 새끼야, 오지 마. 어우, 겨우 이겼다. 그래도 저렇게 많이 가네. 아. 역시 대륙이 아주 더럽습니다. 대륙의 친구들은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내 이름은 루갈이다. 자, 미쿠 코코마. 야, 넌. 읽을 시간 안 주네요. 일본어를 아는데 제가. 읽을 시간 안 줘서 해석을 안 하는 걸로. 아무튼 뭔가 조금 이 비장해졌죠, 게임이? 뭔가 끝을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배터리가 얼마 없어갖고 또 꺼질 것 같은데. 아, 빨리 이거. 요번에 지면은 그냥 접어야 될 것 같은. 야. 왜, 뭐 이렇게 많이 달아? 아니, 내가 피하고 때렸으면 맞아야지, 또 다리. 아니, 언제 이렇게 많이 맞은 거야? 뚜리야, 뚜리. 어이가 없다. 에휴, 배터리도 없고. 자, 아무튼 뭐 킹 오브 파이터즈, 아, 95가 이때 당시에 정말 엄청난 인기. 아, 처음 나왔을 때 그래픽도 그렇고요. 뭐 재미도 있고 아주 데미지가 좀 너무 좀 세게 들어가서 다소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저같이 이렇게 허접한 친구들이 좀 어려움을 느낀,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재미로서는 뭐 끝판대장님 아주. 아, 배터리가 간당간당한데. 그렇습니다. 도플갱어를 발라버리고 너무나 신난 우리의 중2 이효리. 빌리도 엄청 더러운데, 저거 봐, 저거, 저거. 근데 점프할 줄 어떻게 알았냐고? 어? 아, 웃기는 새끼네. 참. 앞소비와, 앞소비와. 내가 끝났네,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옛날엔 참 이게 센스 있게 잘했는데, 게임을. 아, 어렵습니다. 새끼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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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니, 어이, 어? 야. 야야. 그렇지. 그렇지. 이 새끼. 이디아스. 응? 어쩌죠? 야, 나 진짜, 씨. 야, 이거 뭐. 에잇! 아키타키아스. 그죠? 한국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뭐, 요런 게임이 있는데요. 킹 오브 파이터즈 95. 아주 야무진 게임입니다. 제가 너무 못해서 그렇지. 아, 옛날에는 괜찮았습니다. 요게 이제 그 왕을 고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제가 까먹어가지고, 나중에 그거 알아가지고. 뭐 끝판대장 고르면 뭐 이 게임은 뭐 밸런스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냥. 자, 아무튼 오늘은 요 95년도, 여기 나오죠? SNK 95년도 코퍼레이션. 아, 한때는 기업이었는데 말이야.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킹오파는 시리즈가 많으니까,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시리즈 갖고 올 거고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100원의 인류 킹오브 파이터즈 여기까지 합니다.